경북에 방치된 고택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미래문화재단 고택 매니지먼트 센터가 조선 후기 강학 공간인 안동 일직에 이산정 자원정과 고택 활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택 활용 협약은 고택 문화재를 기존의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고택 매니저가 파견돼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성을 찾는 문화유산 사업입니다. 재단 측은 이산정, 자운정을 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